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기타를 연주하는 많은 분들이 꿈의 기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습니다. 바로 마틴의 스탠다드 시리즈, 그 중에서도 28번 모델들인데요. 오늘은 이 28번 모델들이 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기타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저 역시 마틴의 D28이 저의 꿈의 기타였는데요. 고등학생 때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타 브랜드와 여러 가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, 나도 D28 모델을 꼭 써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 D28 모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는 D28과 HD28을 고민하다가 결국 HD28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됐었죠.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왜 많은 분들이 마틴 28 시리즈들, 이 모델들을 꿈의 기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? 이는 마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틴이라는 브랜드는 어쿠스틱 기타를 최초로 상용화한 그런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9년 뒤면 200년이 되는 그러한 정말 유서 깊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스틸 스트링의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엑스브레이스,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흔히 사용하는 000 바디나 OM 바디, 드레드넛 바디 등 이제 어쿠스틱의 기준을 정립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의 기타들이 현재 14프렛에서 바디와 만나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죠. 그 역시 마틴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오래된 역사, 그리고 또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혁신적인 그러한 시도를 했던 덕분인지 현대 음악에 가장 많이 사용한 어쿠스틱 사운드 하면 마틴 기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검증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이러한 마틴 기타에서 스탠다드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스탠다드 시리즈는 이제 마틴 모델들에서 18번부터 45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모델들이 스탠다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스탠다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틴에서는 이 시리즈들의 기타들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즉, 이 스탠다드 시리즈 이상은 되어야 진짜 마틴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틴의 모든 브랜드 안에서도 이 스탠다드 시리즈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28번 모델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유명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판이 인디언 로즈드로 제작되는 모델들이 바로 28 라인업이거든요. 뭐랄까 뭔가 스탠다드 시리즈 안에서도 스탠다드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28번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28번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 뭘까요? 실제로 판매되는 그런 판매량을 봐도 마틴의 D28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마틴의 이 D28 할 때 이 28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명일까요? 실제로 모델명 28의 그 어원은 이 모델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28달러에 판매가 되었다는 의미죠. 지금 우리가 28달러라고 하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와 진짜 쌌던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. 마틴 기타가 1833년부터 시작했던 것만큼 28달러의 가치는 지금과 예전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모델들을 28달러로 팔았을 당시에는 이 28달러는 미국인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 비쌌을까?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기타들이 수제작으로 제작되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고요. 또 전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기타를 만들던 그러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해가 비칠 때, 아주 밝을 때만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어두울 때는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작하는 그 기간도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타 가격이 결코 저렴할 수 없었던 시기의 모델들이죠. 여담이지만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28 모델들의 상판은 아디론닥 스프루스가 당연하던 시절, 그리고 또 축구판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당연하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모델들이었기에
오랫동안 이 28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기타를 치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경하던 그러한 기타들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28 시리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좀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D28 외에 다른 28 모델들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만원 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즉 예전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담은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많은 공정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전기의 발전과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또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기타를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훨씬 수월해지기도 하였고 또 오랜 시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에도 이 28 모델들이 꿈의 기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현재의 마틴 28 모델들은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1년치 연봉만큼의 가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마틴의 D28은 드레드넛 바디로 만들어져서 풍성한 울림을 매우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모델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 28 스타일의 설계가 적용이 되면서 묵직한 저음, 선명한 고음, 그리고 단단한 중음까지 밸런스 있게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D28의 스트럼 사운드를 한번 제가 녹음을 해봤는데요. 한번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그 소리를 느껴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. 이 마틴 D28 뿐만 아니라 28 모델들의 그러한 실제 모습이나 소리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통기타 이야기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